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저는 오늘 의령에 있는 부잣길로 가보겠습니다. 부잣길. 부잣길은 아버지와 아들 이게 부자. 아, 이 부잣길이 아니고 돈 많은 거 그 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의령에 가면은 강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바로 옆에 공설운동장 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강 안대원이 선생님의 생각을 쭉 안대를 했습니다. 가는 길은 어느 시골길이니까 이렇게 계절에 따라 농작물이 쭉 심어져 있습니다. 이 길 따라 쭉 가시면 금방 선생의 생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우, 제보다 먼저 오신 분들이 계셔. 저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겠죠? 저는 여기에 뭔가 궁금했어. 어떻게 해서 선생은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또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삼성을 창업하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선생의 생가를 찾아봤습니다. 난생 처음 이 길 따라서 어령에 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이렇게 선생의 생전에 사용하셨던 가족분들이 사용하셨던 이런 농기구와 가재 기구들이 쭉 있습니다. 한번 쭉 같이 보시죠. 뭐 우리 시골에 살았을 때 있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가지런히 뭔가 정리를 해서 저렇게 해놨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면은 선생은 부자였기 때문에 우물 하나도 부자 우물이고 담벼락 하나도 부자 담벼락, 그 다음 바위 있는 것도 돈이 쌓이는 바위다. 이렇게 풍수지리학자분들은 말씀하시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걸 믿으면 맞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맞습니다. 땅속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저번번 찾아갈 때 돈이 나오는 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다 샘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물이 나왔대요. 여기는 돈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해서 선생의 생가를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뒤쪽에 있는 것은 바위, 저것이 착착착착 쌓여있는데 저게 돈이 쌓이는 바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돈이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였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죠. 선생의 생가를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선생은 일찍이 1910년 태어나셔서 6살 진주 지수 보통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살 때 다니다가 서울로 옮겨가지고 서울 수송 보통학교 중학교를 나오시고 1930년 일본에 있는 와세대학교 경제학부에 들어가셔서 졸업을 하시고 1938년에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삼성을 창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돈이 가장 많으셨던 고암 이병철 선생의 생가를 여러분은 보시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경남 어령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선생의 생가를 한번 찾아서 오늘 보신 거 확인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꿈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왔다는 오늘 선생의 생가를 찾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